최근 기사와 표적과 관련해서 은사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과 같은 용어들을 남발하며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들이 많은데 오늘은 바울에게서 사라진 은사들이란 제목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바울에게서 은사가 사라짐을 입증하는 구절들이라며 악용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구절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기를 디모데의 병을 고칠 수 없어 포도주를 쓰라고 권했으며 신우의 은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픈 드로비모를 고치지 못했고 의사인 누가를 데리고 다녀야 할 정도로 신우의 능력이 사라졌다입니다. 일단 이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 바울과 관련한 문맥을 이해하고 그 맥락과 비교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즉 무지의 결과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은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반에 걸친 그의 교훈과 성경에 주는 맥락을 이해한다면 단지 이러한 기록들로 인해 은사는 한시적인 것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표적과 은사에 대한 혼용과 혼동이 문제인데 주님이 언급하신 표적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이고 이는 신약성경 전반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표적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개입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은사는 성령님에 의한 다양한 영적인 선물들, 즉 지혜와 지식, 그리고 예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교회의 섬김과 성장을 위해 각자에게 주어져 각각의 은사들은 마치 사람이 지체와 같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역할을 담당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완악하고 편협적 시선이 아닌 무엇보다 숲의 개념으로 보자면 표적은 주님이 언급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이고 바울의 경우 신약성경에 그가 기사와 표적을 행한 수많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를 높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구절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지 성경의 후반 특정 구절에서 기사와 표적에 대한 명시와 언급이 없다고 해서 바울이 전반적인 사역과 이미 기록된 기사와 표적들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강화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기사와 표적이 그의 사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런 것만으로 바울의 사역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두루다니며 단지 기사와 표적만 행한 것이 아님을 통해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포도주를 사용했다는 것이 은사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그의 사역과 주님의 말씀, 성경 전반을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왜 그랬는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은사가 사라진 것이다 라는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나무를 보며 숲을 설명하려 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지금 그들에게 표적이 따르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없으니 과거의 시점, 특히나 바울을 통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삼으려고 했다면 모를까? 아무튼 구차할 뿐입니다. 그냥 여기서 포도주를 가지고 은사가 사라졌네 만을 따지는 것보다 주님이 언급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성경적인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표적 또한 그 시절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고 버락 9절에 듣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자가 제자라는 단정 또한 무죄에 의한 결과일 뿐입니다. 마치 약기운이 떨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 승천 후 사도와 제자들의 기사와 표적은 점점 사라져 갔다는 주장과도 같은 이 말이
과연 주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신약성경 전반에 걸친 그분의 사역을 봤을 때 한시적이고 공생의 기간에 국한된 것이라는 언급이 없는 이상 사람의 지혜로 그것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이를 부정하고 폄훼하며 끝난 것으로 단정하는 것 또한 무지의 결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